안녕하세요. 하늘맞이 무속대학 정보사 정대학입니다. 제가 조금 무거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무당이 돼서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무당이 돼서 조금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었어요. 간혹 이제 지금처럼 이제 연말이 되면은 올해 또 있을라는 모르겠지만 아마 올해도 시작을 하겠죠. 뭐 대종상 영화제 시상식이라든지 아니면 뭐 가요 프로그램에서 이달의 가수 뭐 최고의 가수 뭐 코미디언 뭐 이런 다양한 시상식 프로그램들이 이제 진행을 하잖아요. 그 시상식 장면에서 수상을 받는 사람들이 거의 저는 오늘 이 수상의 소금을 뭐 하느님에게 뭐 목사님에게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이제 기독교라는 문화가 상당히 뿌리내게 자리 잡았는데 이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하는 걸 저는 뭐라고 남으라고 싶진 않아요. 오히려 그 모습이 저는 상당히 부러운데 간혹 연예인들도 무당집에 잘 찾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전에 이제 문화가 끼가 있는 사람들이 연예인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연예인들 중에서도 기독교나 천주교를 믿으신 분도 많지만 무당집에 자주 다니면서 자기 고민을 해결하러 물어보러 다녀요. 그리고 굿도 하고 그 와중에 내가 무당집에 다닌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한단 말이야. 그 이 문화가 언제부터 이렇게 생겼는지 이 무속이라는 것도 하나의 종교로 그냥 우리 민족이 당연히 수천 년을 믿어온 건데 언제부턴가 무속이라는 거는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려는 이 머릿속 생각들이 자리 잡게 돼요. 이 박근혜가 탄핵을 받으면서 박근혜는 이 무속을 상당히 좋아했어요. 무속을. 제 주변에 저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제 주변에 이 박근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손님들이 많이 왔었어요. 왔었는데 이 박근혜는 뭐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알아요. 무속 좋아한다는 거. 그런데 이 박근혜의 아버지 되는 박정희도 무속을 좋아했는데 이 정책적으로 이 미신타파를 많이 했단 말이야. 미신타파, 새마을운동이라는 걸 하면서 그 과정에 박정희는 또 일본의 교육을 받았단 말이야. 일본의 교육을 받으면 일본 놈들이 한국에 무속을 말살을 해야지 한국인의 정신과 혼을 말살한다는 생각에 1930년대쯤에 해방 직전에 해방이 1945년에 됐으니까 1930년에 이 한국의 이 전통 문화, 무속, 역사, 종교 이거 총 연구를 해요. 그때 이제 조선사 편수회를 만드는데 거기서 우리나라 역사와 문화와 무속을 알아야지 이 조선의 혼을 말살한다. 그 일본 놈들이 가장 먼저 한 게 무속을 금지하는 정책을 펴요. 그래서 가장 그 대표적으로 지금 서울의 남산에 있던 국사당을 그 지금 남산 식물에 있던 자리에 국사당을 인왕산으로 옮기면서 거기에 일본 신사를 만들게 되죠. 그 이후에 이제 이승만도 미국에서 교육받으면서 기독교인이 대통령이 됐고 그 이후에 일제의 잔재를 갖고 온 박정희가 다시 새마을운동과 이 나라의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무속이라든지 민속이라든지 이런 걸 막 타파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도 우리 민족의 가슴속에 몇 년이 흐르는 무속에 대한 뿌리 깊은 그 신앙심을 없앨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박정희가 그렇게 타파를 하자고 하는 무속을 박근혜는 신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박근혜가 최순실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이 탄핵까지 가게 되는 과정에 최순실 사건이 벌어지면서 이 2016년 11월 11일 날 이재정이라는 국회의원이 저는 이재정이 국회의원을 그래도 나름대로 똑똑하고 그래도 바른말 하는 국회의원으로 저도 평상시엔 다른 부분에도 다 존경해요. 다 존경하고
이 양반의 사상이나 생각이나 행동을 존경해. 근데 이 양반이 한 가지 실수를 한 게,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예요.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이재정 씨가 아마 기독교인이었던 것 같아요. 나는 이재정이 종교가 뭔지도 몰라요. 근데 이 양반이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대한민국은 분명히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이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최순실 게이트를 황교안이라는 그 당시 국무총리에게 현안질을 하는 장면에서, 그 전에 문화체육부에서 박근혜의 최순실의 지시를 받았든, 어쨌든 문화체육부에서 전 세계에 이 달력을 만들고, 이 달력과 더불어서 오색시를 보급을 한 행사가 있었나 봐요. 저는 이 내용을 잘 모르는데, 문화체육부에서 이 달력에 이제 오방을 상징하는 무슨 뭐 떡이라든지 뭐 팥죽이라든지 뭐 이런 그림을 좀 넣어서 달력을 만들어 봤나 봐요. 저는 이 달력도 보지도 못했고, 이 오방실을, 오색실을 보지도 못했는데, 이때 이 문화체육부에서 전국이나 뭐 각지 해외 공간에 얼마만큼을 배포했는지 그 사실을 우리 국민들도 사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배포가 되고 움직이는지 나도 몰라요. 그리고 일반 국민들도 그냥 이런 달력이 있나 보다 하지, 이거를 무슨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이때 이재정이라는 국회의원이 국회 본회의장 최순실 게이트 현안질에 나와서 이걸 트집을 잡으면서 좋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정책적으로 대단히 잘못됐다면은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것이 대한민국의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국회의 본회의장에서 하는 대정부 질문에서는 면책특권이 있단 말이에요. 면책특권. 종교를 탄압하는 발언은 위헌의 소지가 있어서 이 위헌의 소지가 있는 건 헌법을 위반한 게 돼요. 그런데 면책특권이라는 국회의원의 신분을 이용해서 이 황교안 국무총리한테 대정부 질문을 하면서 어떻게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 최순실이가 믿는 이상한 종교에 빠져서 이런 어떤 관료사회에서 이런 행위까지 하느냐라면서 이재정이는 이상한 종교라는 표현을 써요. 이상한 종교에는. 그 안에는 무속이다, 무당이다 이런 내용이 포함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오색실을 들면서 뱀보다 더 소름이 끼친다느니 그 오색실이나 달력을 가지고 뱀보다 소름이 끼친다고 표현하는 것은 이재정이라는 국회의원의 개인의 생각이란 말이야. 개인의 생각. 자기가 기독교를 믿든 천주교를 믿든 다른 종교를 믿든 박근혜가 최순실이가 이런 행위를 했을 때에는 거기에 황교안이 국무총리의 대답은 이것은 샤머니즘을 특징 지어서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문화와 하나의 문화를 상징하는 거다. 대한민국의 문화를 전 세계에 전파하고자 하는 욕심이었다. 그런 생각이었을 뿐이지 샤머니즘의 일환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박근혜도 대답을 했다. 그런데 왜 이거를 종교라는 이름으로 지금 여기서 질문을 하느냐 라면서 이 황교안이도 이것이 무속과 연관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이재정이는 이것이 무속과 연관이 있는 것 같은 뉘앙스를 풍겨요. 그런데 이재정이는 황교안이를 이것이 무속에 관계되는 것이니까 나쁜 것이다 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잘못된 것이다 라는 의미로 얘기를 하고 황교안이는 무속하고 관계없으니까 지랄하지 마라 라는 의미로 얘기를 해요. 아니 무속하고 관계 있으면 왜 나쁜데 자기들은 황교안이든 이재정이든 기독교를 믿든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은 어디서도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심하게는 이명박이가 서울시장 할 때 서울시를 하느님에게 바치겠습니다 해도 띡소리 하나 안 하던 인간들이
자기네들이 믿는 기독교만 정당하고, 자기네들이 믿는 천주교만 정당하고, 자기네들이 믿는 불교만 정당하고, 자기네들이 믿는 도교만 정당하다고 왜 대한민국이 이렇게 바뀌었느냐 이거예요. 자기네들이 엄마의 엄마의 엄마, 할머니의 할머니의 할머니들은 대한민국 이 땅에 살고 있는 어느 누구도 무속을 부정하지 않고, 그 무속이라는 밥그릇에 속에서, 이 문화 속에서 다 밥 먹고 크고 살았단 말이야. 그런 사람들이 자기 엄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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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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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하든 그 행위를 왜 부끄러운 짓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문화가 이렇게 더럽게 바뀌었냐고. 이렇게 대한민국 무당들조차 내가 하는 일을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단 말이에요. 제발 여러분들, 무속인 여러분들, 어떤 대한민국 누가 우리 무속인들을 폄하하고 비난하는 말, 언행을 하면은 당당히 맞설 생각을 좀 갖자고요. 제가 강의하면서 대한민국 무속들을 존먹는, 갉아먹는 쓰레기들한테 제가 욕도 하지만, 저 그렇게 쓰레기들하고 싸울 힘이 많지 않아요. 그 에너지를 우리 무속인들이 당당하고 밝은 세상에 나가서 떳떳하게 살고자 하는 그 강의를 해도 시간 모질라요. 제발 이 쥐새끼 같은 놈들아, 나 시비 걸지 마죠. 제발 이 쥐새끼 같은 새끼들아, 니네들이 옥황상제를 믿든 옥황상제를 믿든지 구천왕은 대성보천제를 믿든지 아무 상관없어. 나는 니네들을 그 더러운 짓을 하는 거에 욕을 하는 게 아니야. 우리 무속인들이 생각이 좀 바뀌자는 거야. 이 취접을한 새끼들아. 대한민국의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들이 지금도 호시탐탐 무독이 무속인이라면은 폄하하고 비난하는 이런 행위들 서슴지 않고 해요. 더군다나 이 최순실이 아버지 최태민이라는 사람은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기록상으로 그 전에 부모님이 이 최순실이 윗대 조상님들 독립운동했다는 기록도 있어요. 근데 이 최태민이만큼은 일본 시대에 순산으로 했다는 기록도 있고, 중간에 영세교라는 걸 만들어서 불교와 기독교와 천도교를 짬뽕한, 요즘 이런 짝퉁들 많잖아요. 무당들 자꾸 이렇게 불교도 아니고 기독교도 아니고 천도교도 아니고 영세교 같은 느낌을 가진 무당들이 많아요. 뭐 초하루에 신당에서 추건하는 거를 법회라는 표현을 쓰질 않나. 자기들이 무슨 한 달에 한 번, 여름에 일주일에 한 번 하는 뭐 동안거를 했다느니 하안거를 했다느니 이 뭐 무슨 도법 정법 쌓는 이 쓰레기들도 안거래. 동안거 이건 불교 문화잖아. 그러면서 뭐 세상에 우주의 기운이 어떻고 도가 어떻고 이 전부 영세계 최태민의 불교 기독교 천도교를 짬뽕 시켜놓은 것 같은 이런 정말로 족보도 없고 뿌리도 없는 이런 새끼들이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친단 말이야. 그래놓고 마치 지가 옥황상제라니 지가 무슨 뭐 저 하늘에 무슨 상제라니. 지금 유튜브에 보세요. 아직도 이런 쓰레기들을 난무해요. 제발 이 와중에 우리 무속인들만큼은 생각이나 발상이나 구상부터 내가 진정한 무속인이 돼야 돼. 진정한 무속인은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엄마, 아버지,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나한테 오는 내 손님도 할머니, 할아버지. 이 사람들이 이재정이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문화체육부에서 만든 이 하나 행위를 가지고 무속행위인 것처럼 이렇게 별 개소리 탄압하고 폄하하는 발언을 해도 우리 무속은 지금 5천년이 넘는 유구한 역사 속에 면면이 살아남았어요. 이 세상에 지금 필리핀에서도 바나나가 사라진다 그래. 바나나가 필리핀에서도 바나나가 사라지고 이 전 세계에 동식물들이 멸종을 해가고 있어요. 이 세상에도 수많은 종교가 생겼다 말았다 없어졌다 하면서 그 기독교도 천주교도 이스라엘과 이슬람과 시아파니 수니파니 해가면서 자기네들 종단에서도
자기네들 계파에서도 기독교에서도 감리교다 장로교다 싸우고 불교에서도 절의 운영권을 가지고 기득권을 가지고 자기들이 씹고 싸워요. 그래도 이 대한민국 땅에서 무속의 뿌리는 5천 년이 넘는 유구한 역사 속에서 아직까지 질긴 생명력으로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건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이유는 한 가지. 여러분들 부모님, 여러분들 조상님, 여러분들 할머니 그 나의 뿌리를 없앨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내를 낳고 자라고 살게 해준 우리 부모님을 버릴 수는 없단 말이야. 그래서 대한민국에 어떤 지도자가 나와도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산소부터 돌아보는 거야. 그래놓고도 우리 무속인들은 늘상 가려울 때 등을 가려우는 존재해. 근데 겉으로는 무속하고 나하고 상관없는 듯이 아주 뻔뻔한 얼굴을 가지고 무속을 폄하하고 살아요. 박근혜도 최순실도 잘했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잘했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이 어떤 종교를 믿든 어떤 내 신앙심을 갖고 사는 그걸 가지고 폄하할 수는 없다. 대한민국이 문화적인 행사를 했든 최순실이나 박근혜가 자기의 신념을 가지고 이런 행동을 했든 그런데 그 신념을 가지고 해서 예산 낭비를 했다면 예산 낭비 한 부분에서 질책을 해야지 이것이 무속행위 비슷한 종교행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됐다고 한다면 이재정 국회의원은 헌법을 위반한 것이 되고 헌법을 위반한 것이 국회의 본회의장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 했다면은 국회의원의 본질을 망각한 행위가 될 것이며 대한민국 종교에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어떤 사람도 무속에 대해서 폄하하는 언행을 한다는 것은 헌법을 위반하는 거예요. 무속을 폄하하는 행동을 지금까지 했던 어떤 사람도 앞으로는 자제를 해주면 좋겠고요. 대한민국 무속들이 이런데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해야 돼요. 아마 이 내용을 기억하신 분이 없으시면은 날짜가 2016년 11월 11일이라고 방송을 2016년 11월 16일날 방송을 한 그때의 방송이 아직도 유튜브나 방송국의 자료를 네이버나 검색해보면 충분히 자료가 나오니까 이 국회의원이 어떤 생각과 무슨 말로 어땠는 걸 해보면은 대한민국 지금 현실에서 무속인이 살아가는 일반인들 머릿속 생각에 어떤 구조가 심어져 있나 그거는 그 사람들이 정책적으로 잘못한 부분들도 있지만 여러분이나 나 같은 무당들이 스스로 나 자신을 떳떳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다분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가 다양한 강의 속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들 스스로 내 마음속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나 자신이 올바로 정립되지 않으면은 이런 사람들 말에 항상 휘둘리면서 내 스스로 위축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제 말이 다 옳다라고는 못하지만 제 생각은 이렇다는 걸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제발 부탁이니 특히 공석에 나와서 공인이라고 자기 스스로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자기 믿음을 존중하면 남의 믿음과 사상도 존중하는 문화가 대한민국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맞이 무속대 정법사 정대합니다.